변화를 어떻게 샀냐면 당구대를 4분의 1로 잘라서 직사각형의 특징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특징이 있을 때는 얇게 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절반을 잘라서 정사각형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절반 두께로 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절반보다 약간 두껍게 또는 속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이제 두께를 보고 치고 가운데 있을 때는 당점을 보고 치고 뒤쪽에 있을 때는 속도를 보고 치고 그래서 그 기준이 우선 명확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공을 어디다 놨냐면 은 두 칸 반이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두 칸 반에 기준을 놓고 그냥 공이 이쯤 있어요. 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공이 이 정도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뭘 보고 치냐면은 코너를 쳐야 되겠죠? 코너를 치는데 회전을 적당히 주고 이 각만 변화시켜서 치는 거예요. 각만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공이 만약에 이렇게 3 쿠션 수가 25 25니까 25 빼기 0 근데 코너를 치면 별로 안 좋아요. 코너를 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코너보다 앞쪽에다 묶고 적당한 회전을 주고 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게 투 팁을 주고 어떻게 칠 거냐면 코너보다 약간 위쪽으로 칠 거예요. 투 팁을 주고 코너 근처를 쳐서 투 팁을 주고 코너 근처를 쳐서 이렇게 일정을 하면 되겠어요. 빨간 공 맞으면 좋죠. 살은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칠게요. 공이 가운데쯤 있어요. 가운데쯤 있으면 이제 똑같이 투 팁을 줘요. 똑같이 투 팁을 주고 내공하고 교착 지점하고 내공하고 교착 지점하고 중간을 재고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외관이 이제 투 팁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행선을 그려가지고 투 팁을 주고 평행선에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이 이 바깥쪽에 있어요. 여기서는 평행선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하고 평행선을 못 만드는 건데 당구대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하나였으면 진짜 재미없었을 텐데 정사각형이 두 개가 와서 블록저럭 재밌는 여기서 이게 선을 그게 똑같이 못 만든다는 게 선을 똑같이 못 만들기 때문에 뭘 외워서 쳐야 되냐면 내가 가는 점과 점 점과 점을 만나서 치는 연결선 그때는 보시고 점과 점을 지나서 만나는 연결선 이 선을 보고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시스템 5 and 5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쳐야 돼요? 숫자를 계산해 47, 48 숫자를 계산해 되겠고요. 어쨌든 조금 안정적으로 맞추자면 여기서 이 선을 대략적으로 선을 보고 선을 보고 각도를 진행을 시켜야지 공이 안정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저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다르게 치죠. 우리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그거구나. 그거 반찬이 들어와 있으면 쉬워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건 어렵고 아까 공을 여기다 놓고 했었으니까 자, 요 정도 갖다 놓고 이 앞쪽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이 여기 있으면 뭘 보고 쳐야 돼? 두께 구체적인 두께를 보고 쳐야 돼. 여기서는 두께를 어떻게 보고 치냐면 아까 생각했었죠? 평행선 이렇게 두께를 보고 치는 거야. 두께를 재야지. 여기서는 두께를 재서 치는 거야. 두께 얼마큼 쓰냐면 분리각이 몇 도냐면 11도, 22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아이고 11도네. 완전 얇게. 자, 두께를 완전 얇게 16분의 두께 이하로 우선 얇게 쳐. 아이고 너무 얇았다.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두께를 얇게 쳐서 아까 제가 퀵대를 갖다 놨던 그 선에 맞춰서 선에 맞췄습니다. 이제 득점했죠? 아 득점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득점하면 끝난 게 아니라 뒷공을 봐야 돼. 아 뒷공 어때요? 잘 나왔는데 이 공이 많이 움직이니까 별로죠? 그렇지. 나 잘 나왔는데 이 공이 많이 움직이면 별로니까 이 공의 정답은 뭐냐면 공이 안 움직여서 이 근처에서 서주를 해. 그럼 저 공을 나름대로 내가 연습해가지고 저 공을 안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고 공을 갖다 놓을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갖다 놓게 되면 옆 돌리기 뒤 돌리기가 잘 나옵니다. 그쵸? 사실 특징이 비슷해요? 이쯤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 직사각형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 똑같이 치면 돼요. 자 얇게 쳐서 빨간 공이 여기 있으니까 얇게 쳐서 여기가 요만큼만 가야지 좋아요. 어느 한 가지만 익혀놓으면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쳐주면 공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고 똑같이 빠지네. 이런 식으로 옆돌리기가 다시 한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께를 잘 보고 쳐야 된다는 얘기야. 두께를 잘 보고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두께를 잘 보고 얇게 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다음 공 그냥 특별히 생각을 안 해도 똑같이 놓고 이런 식으로 안쪽이죠. 같은 라인이에요. 안쪽이니까 이것도 되도록 얇게 쳐서 여기 세우면 좋겠어요. 자, 흰 공을 옆에다 세워놓고 득점을 하는 거예요. 흰 공을 옆에다 세워놓고 득점을 해야지만이 다음 공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구나. 자, 특징만 여기는 두께. 가운데 쯤 모두 가운데 있어. 여기서 당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얇게 쳐봤자 문제가 뭐냐면 얇게 쳐봤자 공이 대각선으로 가요. 자, 여기서 얇게 쳤어요. 얇게 쳐봤자 공이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돼, 안 돼. 벌써 공이 어렵잖아. 방금은 그래서 그냥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배운 거 한 가지만 오늘 생각나는 한 가지만 연습해요. 배운 것만. 여기서는 무조건 절반을 쳐야 됩니다. 절반은 2분의 1 두께 치는 이유가 있어요. 2분의 1 두께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란 공이 이 흰 공이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빗볼이 돼 있으면 자 이건 좀 힘을 보는데 이게 좀 들어갔어요? 들어간 공이 쉬워요. 이게 그냥 다시 쳐봐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던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2분의 1 두께를 쳐서 상중하 당점을 조정을 해서 아, 절반 근처를 쳐서 상중하 당점 근처를 쳐가지고 여기서 공이 잘 돼. 저기서 잘 쓰는 거 어때요? 대회전 거저먹기 나왔잖아. 대회전이 이 대회전이 왜 쉽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데가 없어요. 그냥 배척심 무조건 들어가야 돼. 배척심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께를 잘 쳐.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오늘 세 가지예요. 앞쪽에서는 얇게, 여긴 절반 봤어요.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두꺼움은 조금 어려워요. 두꺼움은 끌릴 염려도 있고 속도를 못해요. 절반 좀 쳐져놓고 이 공을 살짝 때리는 거예요. 공을 땅 쳐서 흰 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흰 공이 올라와야죠. 흰 공이 맞고 나서 올라와야지만이 그냥 옆돌리기 이게 좀 뒤돌리기 초이스가 벌써 자 이 공 쳐도 되고 이 공 쳐도 되고 두 가지가 벌써 나왔죠. 이 초이스가 두 가지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합니다. 공이 특징만 보면 돼요. 이 안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넓게 있을 때. 지금도 어때요? 속도가 안 나오세요. 이 두께를 여기서 그냥 얇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얇게 쳐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 얇게 치면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난이도 높다. 그럼 여기서
이유가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그냥 절반을 평범하게 치는 거예요. 절반 문서를 치는데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되니까 적당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맞아야 되니까 적당한 타격을 줘서 아무튼 여기서는 속도를 속도가 좀 필요해. 속도가 있어야 탄력이 있어야 공이 잘 맞을 뿐더러 공이 가운데 모이기 때문에 얘는 돌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고 얘는 돌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고 그래야지 아무렇게나 가도 잘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항상 뭐 구석에 갖다 놓은 건 포지션이 아니라 다음 공이 칠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구석이 있으니까 자 구석에 있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무리하게 이거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싹싹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 그냥 절반 교체해서 놓고 시원하게 조금 시원하게 쳐주는 거. 조금 시원하게 쳐줘야지 다음 공이 아야 다음 공이 자세히 보시면 계속 가서 이쪽에 쓰는 거. 다음 공이 계속 가서 가운데 쓰는 거 그 정도만 판단해 주면 돼. 공이 여기 있어요? 이쯤 가도록 하죠. 여기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라인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절반을 제가 쳐주게 돼요. 요건 좀 할게요. 이번에는 공을 여기다 세워볼게요. 이번에는 각이 좁기 때문에 노란 공 저쪽에다 세우고 저쪽에다 세우고 붙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의 위치가 빈골이 아니라서 조금 잘못 나왔는데 이 공 난이도 조금 더부터 이게 조금 들어가도 이렇게 갔다면 이거 거저먹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공을 여기서 쳐보면은 내가 공을 칠 때 출발 지점이 있어요. 아 출발이 여기서 출발할 때가 있고 출발이 이쯤에서 출발할 때가 있고 출발이 여기서 출발할 때가 있어. 그래서 당부대를 첫 번째 원쿠션 지점이 어디에 맞느냐 그거를 잘 확인해가면서 원쿠션 지점이 어디에 맞느냐 확인해가면서 이쪽에 들어와 있을 때 특징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을 때 특징 특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또 일자로만 쓰는 게 아니겠죠. 이거 다 쳐봐야 돼요. 공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생각을 뭘 해야 돼요. 아 각이 좁구나. 얘를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공이 여기 있으면 얇게 쳐서 흰 공을 여기다 세워놓고 흰 공을 세워놓고 봐주는 게 좋겠어요. 어머 선택이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죠. 이렇게는 치면 안 돼요. 엔지 그죠. 그럼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 아 이 공을 여기다 세우는 공이 아니야. 공이 여기 세우는 공이 아니라 차라리 반대로 가도록 하죠. 절반 근처를 칠 거예요. 절반 근처를 쳐서 얘를 보면서 쳐야 돼. 반대쪽에 갖다 놓을 것 같아요. 다음 공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거 잘 맞아서 잘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음 공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얘가 일로 맞고 이렇게 있는 건 얘가 이제 잘 좋은 위치에 있으면 제일 좋은 위치가 여기야. 제일 좋은 위치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안 좋아. 이 공 벌써 어렵잖아. 가운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걸 이제 KT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왜 이름이 붙여졌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우라고 여기 KT네 집에는 가면 안 되는 거기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어떻게 하면 안 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때요? 아, 세게 쳐야 되는데. 자, 세게 치면 노란 공이 돌겠죠? 그죠? 세게 치면 노란 공이 도니까. 아, 맞추신 것 같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 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쳐보니까 한 4분의 1 두께 좋겠어요. 두께를 두껍게 치고, 두께를 두껍게 치고, 회전을 많이 먹여서 빨간 공 근처에다가, 공을 세워놓게 되면은, 다음 공 뒤로 돌리기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15미션 찾는 이런 식으로
끝났네. 어? 그래서 표정이 많아. 네? 이게 너무 만들어버렸다. 꼭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이건 어떻게 써요? 아, 얘는 흰 공이 내려가서 가운데서 이거 높이를 맞춰야 돼요. 자, 흰 공이 내려가서 가운데 노란 공, 노란 공. 아, 노란 공이 내려가서? 네. 노란 공이 내려가서 가운데쯤 쳐주면 뒷공이 무조건 좋겠어요. 그죠? 저루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 벌써 초이스가 네 가지가 나왔어. 자, 안녕하세요. 문화 나왔고, 이쪽으로 나왔고, 학부 나왔고, 더블 쿠션 나왔고. 네 가지 조시가 났으니까 이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렇죠? 여기 두껍게 쳐보도록. 이렇게 이게 상관없어. 절반 두께 쳐도 두껍게 쳐도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공이 모이는구나. 상관없어. 키스가 위험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도 당연히 이루가 되고 이루가 되고 저기 있는 건 그냥 편한 대로 나름대로 잘 맞는 대로 치시면 되겠고, 뭐 우선 요점은 뭐냐면 이 기본각이에요. 기본각인데 잘못되면 안 된다니. 요새 두께가 두껍게 치면 공이 이렇게 두껍게 치면 우선 득점 확률이 떨어지고 공이 쌓이게 돼 있어요. 아니, 맞았다고 하고. 맞았다고 하고. 이 근처에 들어왔을 때 초이스가 없어요. 어이구. 그죠? 그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갖고 난 다음에 한 20년? 한 20년 쳐보니까 이거 어떻게 쳐야 된다. 물론 요즘에 이제 방송이 발달해가지고 TV 보면은 어? 만약 공이 이렇게 나왔는데 TV에 나오는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치는구나 그것만 유심히 봐주면은 반대로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그걸 잘 보세요. 아 이거 치는 거 누구나 다 맞춰요. 누구나 다 맞추는데 이걸 이제 두껍게 치는지 얇게 치는지 두껍게 치는지 얇게 치는지 그것만 잘 판단해주면은 움직임이 나타나요. 여기 있어요. 그죠? 대회전 돌려야 되겠죠? 직접 치면 안 되겠죠? 대회전 돌릴 때도 저 노란 공이 어디로 가는지 잘 봐주면 좋아요. 노란 공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면 좋겠어요. 자, 다음 공 그거죠. 그거. 연습이 이거구나. 그래서 쓰리 쿠션에서 연습은 뒤로 돌리기, 옆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온 대로 막 치는 게 아니라 연습은 뒤로 돌리기, 옆 돌리기 두 가지만 하되 기왕이면 옆 돌리기, 만들기. 뒤로 돌리기, 만들기.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쪽 공이 올라가는 걸 좀 비슷해요. 이런 것도 지금 빨간 공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 공이 올라가는 거 이거 올라가는 거 방금 배웠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쳐야지 이게 키스를 피하고 다음 포지션 타고 보면서 쳐야 돼. 일단 빨간 공이 각이 작으니까 여기다 세우고 와야 되겠구나. 이 각도와 관련이 있어요. 빨간 공이 여기 옆에 가만히 있고 지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배운 다음에 빨간 공이 두껍게 쳐서 이 근처에 서줘야 돼. 가운데. 빨간 공이 가운데만 서주면 좋아. 빨간 공이 좀 두껍게 쳐서 가운데에 서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 아이고, 못 맞습니다. 이건 초이스가 안 좋아. 어? 공을 득점 확률을 떨어뜨리는 건 선택이 안 좋은데. 득점 확률을 떨어뜨려서 두껍게 치대. 두껍게 치대. 득점 확률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길게 치거나 짧게 치거나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게 치는 이만 지금 이 공을 두껍게 어려우면 얇게 쳐서 좀 시원하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치다 보면 득점이 잘 되면 공이 잘 쓰게 돼. 어? 안 쓸 수도 있구나. 안 쓸 수도 있구나. 이거 잘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원래 그렇죠. 생각보다 쉬운 거. 왜 쉬워?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니까 숙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여러 가지인데 간단해. 놓고
놓고 나름대로 연습하면 돼. 자, 빨강 치기 어때? 무조건 칠 줄 알아. 아, 이게 어렵죠, 이거. 어렵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만 맞아. 아, 그리고 얇게 따기 어려우면 접시 치면 어때? 얇게 따기 어려우면 접시 치면 어때? 근데 이게 접시 치면 어떻게 돼요? 아, 뒷봉이 안 쓰는구나. 이건 배워야 돼요? 아, 뒷봉은 어렵죠. 우리 뭐 쳐야 되니까? 저 초크를 친 다음에 회전 초대. 초크를 치고 회전 초대로. 어려워.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공을 갖다 놓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각이 좁으면 얇게, 보통 각이면 절반 늦게, 각이 크면 속도, 두께 당점 속도 세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공을 자유자재로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